내가 속수원에까지 들어왔어. 누구들을 보냈나 보네. 깜짝 놀랐어. 아, 밥 먹으러 나가기 힘들 정도로 다녀오는데, 오늘 밥도 먹어야 되고, 숙소도 이동해야 되는데, 큰일이네. 지금 물이 넘쳐가지고, 그 숙소 안에 주방 쪽이 홍수가 났어요, 홍수. 아, 진짜 이거. 다행히 오늘 이동이 났어, 천만 다행이네. 아. 지금 비가 슬슬 그치고 있는데, 그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비를 쫄딱 맞고 돌아다니네요. 아, 지금. 이 비를 맞고 제가 지금 또 아침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원래 슬리퍼 신고 걸어 다니면 불편해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슬리퍼를 어쩔 수 없이 슬리퍼 신고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숙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약간 중동 쪽 사람, 터키 이런 쪽 사람 같이 생겼던데, 남자분 한 분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쓰는 방에. 아, 근데 너무 무뚝뚝하고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아, 뭐 딱히 기대도 안 했지만 한 1%는 좀 괜찮은 여자분이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긴 했지만, 제 경험상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네, 그렇죠. 뭐 좀 아, 네, 그렇게 되네. 예. 뭐 인생 사례가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 얘 뭐야, 귀찮다. 아, 어저께 종합관 계약을 먹고 자가지고 목에 통증은 이제 없는데, 그래도 아직 발열은 계속 나오네요. 그 종합관 계약이 더 효과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목감기약 전용보다. 안 나오면 계속 매달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계란도 좀 사야 되고. 아이씨, 주방에 물이 잠겨가지고 계란을 좀 삶아야 되는데. 근데 어저께도 그렇고 계속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여기 동네 그 조그만 애들 저기 뭐 액세서리 파는 애들이 그 비를 맞고도 밤에, 아, 팔로 댕기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좀 빨리 여기 필리핀에 미성년자들 일 못하게 법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평균 임금이 태국이 한 55만원 정도 되고 필리핀이 한 45만원 정도, 크게 차이 안 나던데. 사람들 사는 거는 필리핀하고 태국하고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 태국에서는 그 조그만 애들이 뭐 그런 거 칼로 댕기고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느낌이 좀 그래요. 별로 안 좋아요, 여기는. 너무 애들을 착취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 식당 안에도 비가 얼마나 세게 들이쳤는지 테이블하고 다 젖었어요. 아, 지금 제가 호스텔 안에 물도 들이차고 했다니까 약간 놀라는 척 하면서 좀 이따 갈 거라고 그러세요. 아, 맞다. 근데 어저께 여기 매니저가 제 침대하고 시트하고 전부 다새 걸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주머니랑
청소도 다 하고 침도 엄청 어지러웠는데 그것도 다 정리해놓고 여기 시설은 후진데 매니저들은 되게 친절해요. 거의 뭐 호텔 한 3성급 이상 정도의 친절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호스텔에서 그렇게 청소해 주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청소를 다 해요. 아, 그래도 시끄러워서 있기도 싫고. 지금 어차피 물에 잠겨가지고 이제 있지도 못합니다. 아, 오늘 빨리 이동해가지고 그쪽에서 해변에서 가까우니까 비가 와도 입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냥 입수를 하자마자 바로 숙소에서 샤워를 하면 되니까. 아,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감기도 조금 약을 먹어서 조금 나아져서. 문제는 이제 숙소까지 이동할 때 비가 아까 같이 흡수 같은 비가 오면 이동하기 곤란한데 지금 같이 잠깐이라도 잦아들 때 무조건 이동해야 됩니다. 지금 체크아웃을 하고 다음 숙소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 다음 숙소는 어떨지 좀 긴장되네요.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까 숙소에 물 찬 거는 사람이 와서 금방 빼더라고요. 그리고 개 있는 것도 제가 양치질 하는 동안 쫓아냈는데 소리가 크게 나는 거 보니까 제가 저도 한번 쫓아내려고 빗자루로 살짝 쳤는데 그게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보니까 세게 팍 때려가지고 내보내야지 살짝 쳐놓으니까 이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예. 다음부터 개를 쫓아낼 때는 한 번에 세게 때려야 된다는 그런 걸 또 배웠네요. 또. 아무튼 다음 숙소에 가서 일단 또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비가 안 오니까 벌써 물놀이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아까 숙소에서 웃겼던 거는 개가 그래서 크게 한번 맞고 이제 개 잡는 소리 한번 나고 갔는데 보니까 그냥 간 게 아니고 어제 밤새도록 거의 집안에서 비를 피해 가지고 있어 놓고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한 대 맞았다고 복수한다고 문 앞에다가 오줌을 싸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갖고 또 청소하시는 분이 또 고생하시더라고. 야, 참. 그냥 가가지고 밖에 가서 싸우면 될 거를 그 집안에 싸놓고 도망가더라고. 사람 많네, 사람 많네. Yo, now the rain stops. Before was my god, the rain was really, really strong. Oh. Uy, you go. Guess who will shark? Shark. Shark? Yeah. It's only snorkeling. You go now. Maybe you see whale shark. I think somewhere there, whale shark. Shark? Yeah. To this now? Morning. Yeah, now. The wow. Guests, they're staying. And then they run and then, yeah, they saw whale shark. Wow, okay. Yeah, thank yeah. you. So many guests going. I think still there. Oh, probably. Thank, yeah. Thank you. 지금 밖에 상어가 와 있다고 그래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스노클링 장비를 그저 숙소에 놓고 왔어. 빨리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그저 숙소에 스노클링 장비를 놓고 와가지고 다시 가고 있는데 또 그 지금 체크인한 숙소에서 지금 상어가 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들어가 보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슬리퍼 신고 지금 잘 걷지도 못하는데 아 급하게 가니까 아 자 나이 들어서 여행하는 게 체력하고 뭐 그 다음에 감기에 또 잘, 평소보다 잘 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게 뭘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 하네. 뭐 물건을 자꾸 하나씩 놓고 와요 자꾸. 아 진짜 이게 되게 힘드네. 아까도 챙긴다고 막 나오기 전에도 몇 번이나 둘러보고 했는데도
스노클링장 그거를 아 옆에 벽에다 걸어놨는데 그걸 또 못 보고 아 스노클링 장비 들고 왔으면 바로 지금 입수해 가지고 상어를 볼 수 있을 건데 해필이면 또 오늘 스노클링 장비를 안 가져왔는데 또 상어가 나타나는 건 또 뭐야 또 아 진짜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이씨, 하여튼 빨리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상어 꼴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30분 걸릴 것 같은데 상어가 아직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지금 입수합니다.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정어리 때가 좀 많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정어리 때를 잡은 거로 온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또 볼 수 있을랑은 모르겠네. 아 오늘 스노클링 장비만 들고 왔어도 저랑은 호랑지 정도는 볼 수 있었을 건데 아 그거 가지러 왔다 갔다 한 30분 넘게 소모하는 바람에 망했어. 여기 역시 근데 안 좋네. 시야도 잘 안 나오고 오늘 흐려서 더 안 나오네. 아 근데 숙소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오던데 아 큰일 났네.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따뜻한 물을 사와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씻고 그냥 쉬는 수밖에 없겠어요. 오후에 분위기 보면 또 비가 많이 올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예. 해변에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고 아까 상어 있을 때는 좀 많이 있었는데 아 안타깝다. 공짜로 상어 볼 수 있었는데 이게들은 여기까지 왔지. 정류 쪽에 오늘은 숙소에서 그냥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까 잠시 여겼었는데 또 전에 잠시 운동을 좀 하고 이 숙소의 유일한 장점이 그나마 이제 해변에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뷰가 있다는 건데 근데 쭉 둘러보니까 그거 말고는 장점이 없어요. 아 여기다 너무 오래 해야 되나. 한 이틀 있다가 딱 나가면 딱 맞는데 일단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뭐 차나 이런 게 전혀 없어. 아까 따뜻한 물 좀 먹으려고 좀 데피고 있는데 뭐 눈치를 주더라고. 아 이래 되면 조리 같은 거 간단한 조리도 못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가격이 또 여기가 비싸요. 해변에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있던 숙소보다 상당히 비싼데. 아, 제일 처음에, 지금까지 세 군데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있었던 데가 가장 낫네요. 일단, 따뜻한 물도 나오고, 시설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침대도 깨끗하고 크고, 여기는 침대도 너무 작고,
1인실이긴 한데. 아, 그래, 아까 또 옆방에 사람 없다가 지금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옆방도 1인실인데, 또 한 이탈리아계 아저씨 한 분하고, 또 이쪽은 마루 비슷한 쪽이야. 여러 명 자는데, 또 외국인 한 명, 좀 나이 많은 외국인 가족 같은데, 한 분하고, 아. 뭐 좋은 게 없네, 별로. 아. 참, 이렇게 안 좋은 음악 겹치는 것도 참 힘들 건데, 참. 비오지, 감기까지 걸렸는데 온수 안 나오지. 근데 가격은 싸나? 가격도 비싸지. 참. 솔직히 그리고 뭐 지금 10일 동안 있으면서 이쪽 해변을 수놓고 11일째인데 이틀 빼고 스노클링을 하루를 저쪽 저 옆에 이제 산호해변 쪽에서 하고 나머지를 8일을 여기서 했는데 사실 저기 산호해변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산호해변 쪽으로 가볼까 싶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쪽 해변은 이제 좀 질렸어요. 아, 별로 안 끌려요. 이제. 산호도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고 사람들도 너무 워터파크형 사람들만 바글바글 거리고 뭐 날씨도 안 좋고 하니까 뭐 선탠하시는 분도 거의 없고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도 이제 많이 없어요. 아, 일단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모기도 있던데. 아, 일단 밥을 먹고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이제 해가 다 졌는데 아주 약간의 노을이 보이면서 신랄 같은 희망이 또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일은 제발 비가 안 오기를 기원하면서. 아유, 어두워서 안 보이네. 이 길거리에 근데 밤에 사람 되게 없네. 몰랐는데 되게 핫한 거리인 줄 알았더만 저 입구 쪽이 핫하고 여기는 밤에 완전 죽은 동네구나. 아, 잠이나 자러 가야 되겠다.